안녕하세요. 기력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접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4점 접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 김다영 프로입니다. 평소 유연한 감각과 기세 있는 바둑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복잡한 장면에서 수익기로 풀어가는 능력이 정말 일품인 기사입니다. 과연 오늘 접바둑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네, 오늘의 도전자 강병국 도전자입니다. 강병국 도전자는 이 대국을 위해 무려 거제도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풍이 꼭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네, 먼 길 올라온 만큼 멋진 내용으로 승리해서 발걸음 가볍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력 측정 카페 제한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4점 접바둑 시작합니다. 4점 접바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4귀를 다 흑이 차지하고 들어가는 만큼 포석을 흑이 원하는 대로 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강병국 도전자도 이 대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포석 구상을 해왔을 거라고 제가 좀 예상을 하고요. 네, 손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 그리고 그냥 오늘은 좀 무난하게 날 일자로 받아두는 선택을 하고 있네요. 네, 강병국 도전자가 수익기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바둑인데 좀 전투에서 무리한 전투를 많이 걸어가는 실수를 평소에 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국을 보면 날일자 행마를 계속해서 해가는 걸로 보아 굉장히 좀 침착한 내용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좀 오늘 최대한 인내하고 참으면서 좀 바둑을 풀어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접바둑이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굉장히 급박한 전투가 벌어지면 도전자 입장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20분 대국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은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한 전투가 펼쳐지거나 어려운 바둑이 좀 흘러가면 시간적으로도 도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근데 지금 강병국 도전자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 날일자 받음과 지금 이 한 칸, 협공을 좀 선택하면서 최대한 간명하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상기에 날일자 굳힘이 있어서요. 밀고 끊어가는 좀 착점이 굉장히 좀 유혹적인데, 그냥 밀고 들어가죠. 네, 밀고 끊어가서 충분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초반부터 그런 좀 급박한 전투가 펼쳐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밌는 바둑을 위해서는 좀 그런 전투가 펼쳐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승리를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날일자가 좋은데요. 한 칸 뛰어가는 것은 여기 밀었을 때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날일자 행마가 이 돌이 조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곳 밀어간 수로 그냥 날일자 두는 게 보통입니다. 김다영 프로는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죠. 이 장면에서는 흑은 그냥 붙여가는 수가 일감입니다. 그곳 입구자 행마도 좋아요. 근데 이곳이 왜 좋냐?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덮어 씌워가는 수와 이곳 끼워가는 백의 약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본적이고 탄탄한 행마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강병국 도전자가 이곳 끼워간다면 김다영 프로가 살짝
네, 까다로워할 것 같은데요. 강병국 도전자가 과연 그곳 뛰어갈 수 있을지. 아, 네,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어려워요. 정수는 이곳을 단수치고요. 백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뚫기만 해도 네, 우아기가 정말 네, 우변이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너무 안정적으로 네, 실리까지 네, 다 벌었습니다. 이 진행은 강병국 도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진행일 것 같고요. 김다영 프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네, 여기서 뭐 그렇죠. 이렇게 이어서 싸울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강병국 도전자가 네, 포석을 아주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갔습니다. 강병국 도전자가 거제도에서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제도 동호인 바둑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먼저 이 기력측정 카페에 신청을 했는데 조승아 프로랑 세 점을 대국해서 정말 아쉽게 네, 대국한 그 바둑이 있어요. 네, 그 정말 재밌게 거의 조승아 프로의 그 대마를 다 잡을 뻔 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되려 다 잡혀버리고 역전을 당했는데 그분이 이제 스튜디오 대국과 평소 대국이 굉장히 다르다. 아, 좀 그러다 보니 전투를 하다 보면 이 술기 하는 게 평소랑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 인내하다가 마지막 승부처에서 이렇게 한 방을 터뜨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강병국 도전자가 두고 있는 이 포석 착점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무난하고 네, 침착하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석을 펼쳐가면 좋은 이유가 네, 결국 그 한 번의 전투가 펼쳐지게 될 텐데 네, 그때 이 두터움을 기반으로 유리한 전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지금 김다영 프로가 약점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늘 수도 있고요. 끼울 수도 있는데 늘어간다면 그냥 단단하게 이어두는 게 끼웠습니다. 끼우는 거는 보통이라면 위로 맞고 늘어가는 게 그냥 가장 평범한 진행인데요. 이때 아마 김다영 프로 그냥 밀고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날일자로 가볍게 연결하는 것을 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흑에게 이쪽 끊기는 약점과 이쪽 끊기는 약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흠집을 내면서 좌변도 네, 백으로 만들겠다. 좀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네, 흑이 축이 좋았다면 좀 이곳을 끊고 잡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축이 나빠서요. 네, 흑 한 점이 그냥 이렇게 잡히게 되면 네, 마땅히 좀 축몰이도 잘 없거든요. 일단 끊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밀어가는 선택도 할 수가 있는데 어디로 밀어가죠? 이쪽으로 밀어간다면 근데 끊고 이렇게 단수치고요. 이렇게 늘어서 이거는 뭔가 그 반대쪽으로 밀어갔네요. 이거는 좀 바꿔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늘던지 해서 두 점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잡고 하는 식의 좀 네, 흑은 좀 단단하게 한 점을 제압했고요. 백도 그쪽을 네, 젖혀가는 수도 있죠. 아마 흑은 이렇게 잡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그냥 그곳을 단단하게 한 칸을 뛰어갔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늘면 이제 한 칸을 끊어두고 이제 잡을 텐데 이제 그냥 넣은 것과 차이점이 뭐냐. 흑이 단수치고 이곳을 먹었을 때 백이 이곳을 끊으면 흑이 이제는 여기를 좀 뛰진 않겠죠. 이거는 조금 중복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다영 프로가 먼저 젖혀갔고요. 네, 일단 강병국 도전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한 칸을 뛰어서 방비하는 네, 수단을 선택했고 김다영 프로는 여기서 이곳 단수칠 수도 있나요? 네, 그냥 늘어드네요. 여기서는 좀 하나 흠집을 내놓는 게 강병국 도전자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여요. 그냥 먹는 것은 단단하게 이었을 때 중앙 백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 보입니다. 일단 강병국 도전자 입장에서는 그 교환이
득인지 손해인지 네, 확실하지 않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끊어두었고요. 네,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강병국 도전자 굉장히 색다른 이력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신혼여행 때 이제 신혼여행지를 가서 보니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몸이 좋아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또그 바디 프로필 컨셉을 또 본인이 평소에 워낙 좋아하는 바둑을 컨셉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미리 봤는데 정말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신의 한 수의 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강병국 도전자가 MBTI 검사를 했을 때좀 외향적인 성향인 E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인 만큼 평소에 이렇게 관심 받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성향이고요. 그리고 좀 나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도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하고요. 네, 바디 프로필까지 찍은 걸로 봐서는 평소에 굉장히 외향적인 것으로 좀 보이죠. 김다영 프로가 거기까지 늘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병국 도전자가 오히려 이 축을 나가는 식의 좀 백의 단점을 노려볼 만해요. 네, 당장은 좀 무리일 수도 있고요. 당장은 좀큰 자리, 네, 그거 좋죠. 네, 큰 자리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퐁퐁 뭐 이렇게 뛰어나갔을 때, 뭐 이쯤에서는 뭐 백이 다른데 큰 자리를 두어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나가는 게 굉장히 눈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다영 프로도 네, 간접적으로 좀 보강도 하면서 뭐 흑에 3-3이나 뭐 이곳 붙여가는 네, 이거 양쪽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끊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흑돌들을 전체를 좀 끊어가는 약점도 노려보고 있고요. 급소 자리입니다. 네, 원래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기세로 좀 뛰어가고 싶은데요. 김대형 프로도 직접적으로 이곳 약점을 이렇게 노리기에는 지금은 그냥 늘어두어도 되고요. 근데 이곳을 붙인다면 한간 띄어져 있는 돌이 좀 도움이 되죠. 이렇게 끊어서 충분히 흙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띄어져 있다면 다음에 좋아요. 지금 네, 기세로 좋아요. 다음에 이곳을 좀 덮어갔을 때 하변 백도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변에 지금 백이 이렇게 세력을 쌓아두었는데 좀 무용지물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흙이 실리로도 좀 앞서 나가는 흐름이고요. 두터움으로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 네, 대국입니다. 김다영 프로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겠어요. 좀 마음 같아서는 이런 3-3 침입 같은 수를 노리고 싶은데 좀 백도 엷은 구석이 많아서요. 일단은 발 빠르게 그곳을 저는 예상은 못했는데 어쨌든 실리를 좀 가져가야겠다. 내가 지금 실리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끊어가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그냥 이런 데를 젖혀갔다가는 광병국 도전자가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귀를 그냥 주고 네, 선수 잡아서 뭐 이런 데를 나간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좀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든다면 네,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잡으면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로 하겠다. 이렇게 선수 잡고 발 빠르게 두겠다. 뭐 그런 참고도를 그리고 있을 것 같고요. 김다영 프로는. 강병국 도전자는 그냥 늘어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네, 그쪽으로 느는 수도 좋습니다. 어디 하나 단수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늘어두는 게좀 좋은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선으로 늘어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막는 게 선수예요. 손을 뺀다면 늘었을 때. 잡으면 이제 단수 치는 것까지
거의 절대 선수죠. 네, 이 빵 따내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상변 쪽 뱅 모양이 좀 튼튼해졌다. 그리고 그 교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김다영 프로고요. 네, 정확합니다. 일단 역시 제가 말씀드린 하변의 이 봉쇄. 답답하다고 느꼈는지 일단 네, 한 칸 띄워두었어요. 아, 저는 좀 궁금한데 여기 나가는 게. 김다영 프로가 과연 그냥 이렇게 싹싹하게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냥 날짜로 듭니다. 이거는 김다영 프로가 그냥 받아둘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수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일단 강병국 도전자가 중앙 쪽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김다영 프로 입장에서도 그냥 받아두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강병국 도전자는 부산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지도사범으로 강건현 프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점에 좀 종종 도전을 했는데 세점에는 항상 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점에 진짜 프로기사한테 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강병국 도전자가 7살 때 처음 바둑을 시작을 해서 그때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네, 뭐 부산에 있는 지역 연구생까지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 생명배였나요? 네, 대한생명배야. 네, 대한생명배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아, 그 초등학교 그 서울 초등학교 이제 꿈나무들의 실력을 처음 느끼고 굉장히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취미로 전향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바둑을 좀 두고 좋아했다고 해요. 바둑 프로, 바둑 TV도 굉장히 많이 보는 애청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바둑 리그나 그런 대회를 챙겨보면서 네, 김다영 프로도 잘 알고 있고 네, 이 대국을 준비할 때도 김다영 프로의 바둑을 보면서 김다영 프로가 얼마나 전투에 능한 기사인지 또 익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묘한 곳을 붙여갔어요. 뭔가 좌상기에 좀 교환들을 많이 생략을 하면서 조금 흔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데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와서 두 눈수도 지금 엿보고 있죠. 단수를 치면 네, 여기 단수가 선수여서요. 이쪽을 따내고 뭐 이렇게 틀어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좌상기 백 모양이 굉장히 두텁죠. 좀 이런 수들을 김다영 프로는 노려보고 있는데 역시 강병국 도전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한수한수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어요. 저는 타이젬 이제 한 5-6단 기력이라고 했을 때 4점 쉽지 않겠다. 4점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까지는 전혀 밀리지 않는 네,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을 빼도 뭐 이런 데 끼우면 그냥 뒤로 받아두어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당해줘도 그게 아프다고 생각하면 네, 이곳을 끼워 있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백의 약점을 노려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강병국 도전자가 좀 두는 흐름으로 봐서는 좀 받아두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손을 빼고 발 빠르게 두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변에 손을 뺐죠. 여기 밀어가는 수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하나 밀어두고 뭔가 날일자 식으로 공격하는 척 좀 중앙의 백에 그런 발전성을 좀 없애가도 되는데 그곳을 밀어두었네요. 근데 역으로 백한테 이곳을 밀리는 게 너무 기분 나빴다. 그런 의미이긴 한데 살짝은 네,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또 두터운 수, 역시나 두터운 수를 선택했고요. 그래도 좋은 게 일단 상변 쪽 지금 백의 두터움을 흙이 얼만큼 견제하면서 네, 실리로도
좀 깎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최대 이 바둑에 좀 승부처일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좀 그런 거를 막아내고 있죠.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 김다영 프로가 둔 그곳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저는 흑이 이렇게 두었다면 이렇게 뻗어두는 자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하변과 내 우변 백도 굉장히 얇고요. 그래서 그곳을 두는 게 어땠나 싶었는데 바로 역시 김다영 프로가 놓치지 않고 두어갑니다. 강명호 수준자는 연결을 해야 돼요. 입구자로 그냥 연결을 하든지 조금은 속쓰지만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곳을 붙여두고 이렇게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좀 발빠르게 두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또 단단하게 참아두는 강병국 도전자입니다. 이수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두텁고 단단한 수입니다. 그리고 이수는 다음에 흙이 이런 데를 왔을 때 이쪽 백에 끊어지는 수 굉장히 노려볼 만하죠. 역시 이제 들어갑니다. 이수는 치받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이곳 늘어가서 여기 흙 전체가 끊어지는 거는 네,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백이 붙여가겠죠. 이때도 있는다면 흙이 이곳을 뚫립니다. 안 되겠죠. 막을 수밖에 없는데 끊고 이곳을 막아서요. 아, 이 삼삼 모양 제가 접바둑에서 최대한 좀 피하라고 하는 삼삼 모양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바둑TV 애청자다 보니까 김다영 프로님이라던가 김채영 프로님이라던가 이제 바둑 기사 집안이셔가지고 되게 신선하게 보고 있었는데 또 뭐 김다영 프로님의 바둑 리그라던가 아니면은 또 여러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되게 재밌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기부를 보니까 되게 공격적인 기풍이 많이 느껴져서 오늘 조금 안전한 바둑을 두면서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점 접바둑을 일반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둔 적은 많이 없는데 두면서 처음에는 이거를 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프로님의 바둑 기보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질 확률이 너무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비적으로 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조금 무리할 수 있는 바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제에서 뭐 서울까지 4시간 걸려서 왔는데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더 앞으로 좋은 동호인을 바둑 동호인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력 측정 카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자주 챙겨봤었는데 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다른 프로들이 둔 것도 많이 챙겨봤는데 보통 후반부에 많이 역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나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도전하시는 분께서 이 바둑을 이용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실 정도로 정말 바둑을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꼭 좋은 추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곳을 찔러두고요. 붙여야 돼요. 그러면 막을 텐데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냥 늘어둘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단수를 치고 이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생략을 하고 둔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막아가는 수는 젖혀서요. 네, 이렇게 되면 흙이 먼저 젖혀서 흙은 4수, 백은 3수여서 흙이 수상전으로 잡게 됩니다. 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여기서 백이 늘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그냥 막아가는 것은 하나, 둘, 네, 이렇게 셋, 모양이 되었을 때 넷, 네, 여기는 흙이죠.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흙이 이렇게 메워 백이 이렇게 메워 들어가면 여기 빠져져 있는 수가 백의 궁도를 하나 늘려서요.
네, 백이 세수고요. 흑이 두 수여서 흑이 잡힙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이곳을 늘었을 때는 흑이 뭔가 좀 변화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수읽기가 원래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강병욱 도전자가 초반에 굉장히 쉽고 간단한 수를 좀 선택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아껴두었죠. 그러면은 여기 호구치는 수 발견할 수 있겠죠. 네, 백은 막아가야 합니다. 백은 막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역시 그거 붙여가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행히도 네, 중앙 쪽에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흑의 돌들이 많아요.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고 여기서 이곳 굳자가는 수만 발견한다면 네, 여기 이어서 전체가 끊어지는 것과 여기 끊어지는 것이 맛보기가 지금 되고 있죠. 이슬기만 지금 강병국 도전자가 할 수 있다면 이 전투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 기회입니다. 근데 강병국 도전자가 그래도 수읽기를 좋아한다고 했을 만큼 그 정도 수읽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김다영 프로는 이쪽 나가가는 돌파되는 약점을 좀 방비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어서 물어보네요. 이 수는 받게 되면 이곳을 아마 넣을 겁니다. 다른 점이 뭐냐? 저쪽할 때 뭐 이쪽 뭐 싸움은 뭐 어떻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백이 이곳을 늘면 이제는 백이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어져 있는 교환을 통해서요. 저 그것을 미리 그래서 교환을 하고 싶었던 김다영 프로인데 역시 강병국 도전자가 순순히 받아주지 않죠. 일단 이곳을 밀어가는 수는 지금은 그냥 꽉 막아둡니다. 여기를 아예 찝어두고 막아버릴 거예요. 이 수만큼은 두면 안 되겠네요. 이러고 백이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혹은 지금 뭐 수가 없죠. 완전 곤란합니다. 막상 여기서 어렵네요. 김다영 프로가 먼저 이어간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냥 젖혀간다면 아마 단수를 치겠죠. 그러면 이곳을 잇는다면 여기를 찝고 이렇게 메웠을 때 백은 4수, 흑은 3수여서요. 또 흑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을 수는 없고 강병국 도전자가 여기서는 이 정도 포기해야 해요. 이 한 점은 좀 포기를 하고 두어 간다면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 수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이제 차이점은 김다영 프로가 여기 늘어갈 것 같아요. 이거 복잡한데요. 수를 늘려야 하는데 여기서 잡으러 갈 수 있나요? 만약에 지금 다른 점은 이건 그냥 따내버립니다. 단수를 끊어갈 수는 있지만 이 두 점을 단수 맞는 게 굉장히 아프고요. 이을 때 이곳 단수를 치고 하나, 이제 살아버리면 끊어도 패맛이 남아있고 근데 그냥 모르는데 여기도 네, 지금 이 하변 흑 대마도 젖혀가는 수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가나요? 강병국 도전자가 어마어마한 수읽기를 하고 있었네요. 일감상 굉장히 좋은 수 같은데 무슨 의미냐면 여기를 두면 붙이겠다.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읽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못 본 수였는데 여기서 이곳 단수를 치고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을 막아버리죠. 지금 김다영 프로 약간 당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이어줘도 돼요. 이어두어도 이쪽과 이제 수상전을 했을 때 이 네 점은 너무나도 요석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곳을 붙여갈 수도 있나요? 지금 붙이는 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붙이는 거는 이제 백이 그냥 따내서 흑이 두 수고 백이 또 세 수네요. 이거는 흑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이 돌은 네, 요석이라 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김다영 프로가 위기입니다. 네, 김다영 프로 위기예요. 이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붙이면 나와도 나와서요. 뚫으면 그냥 일로 단수 쳐도 돼요. 돌려 쳐도 되고 그냥 단수 쳐도 됩니다. 결국 이곳을 막았을 때 베개 수가 없어요. 베개 수가 바로 조여져서 두 수밖에 안 됩니다. 네, 끊는 수. 지금 김다영 프로 내 초읽기 하나 쓰려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뭔가 그냥 이렇게 뚫어가서 입구자 들여다보는 그런 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끊는 수 한 방으로 지금 김다영 프로는 이 두 점을 버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두 점을 어떻게든 살리고 근데 살리는 수가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살리고 이제 뭐 받을 때 마지막 하나 여기 귀를 살리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렸습니다. 일단 어쩔 수가 없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붙여가야죠. 굉장히 좋은 여기 끊어두고 지금 이 수수는 이 대국을 이긴다면 일단 감히 제가 벌써 승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력 측정 카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봤던 이 수읽기 중에 가장 멋진 수읽기가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수읽기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수만 삐끗하더라도 흙이 다 잡힐 위기였는데 오히려 백을 깔끔하게 제압했습니다. 김다영 프로는 그 뜻이네요. 이 두 점은 죽었지만 흙이 지금 잡으러 오는 것은 이곳이 이렇게 선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좌악이 백은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다영 프로가 그곳,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 열붐을 단단하게 지켜 들어갔습니다. 강병국 도전자는 지금 4점에 거의 포석은 이미 지났고요. 거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의 따라잡힌 게 없어요. 집으로요. 그 뜻은 이렇게 많이 수순이 진행이 되었는데 손실을 본 게 없다. 굉장히 잘 두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제 두텁게 두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미 흙의 모든 돌들이 이제 좌악이 살았고요. 좌상기 당연히 살아있고요. 우상기도 귀에 조금 깨질 만한 좀 변수는 있습니다만 흙의 돌이 위협당할 변수는 없고요. 우변도 완벽하고 우하기도 이제 백이 이제 치중을 들어가게 되면 집으로는 조금 당하겠습니다만 크게 위협 땅할 돌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김다영 프로도 아마 좌하기에서 좀 한방 승부를 걸어갔던 것 같은데 이곳 붙여가는 좀 흔들기를 통해서요. 근데 그 흔들기를 강병국 도전자가 정말 멋진 수읽기로 막아내었습니다. 김다영 프로가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뭔가 조금 더 아껴둘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김다영 프로도 그곳 끊어가는 수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출기까지 몰렸으니까. 오히려 이 두 점을 버리는 선택을 했네요. 집으로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점을 살리는 편이 좀 더 집으로도 그렇고 두텀으로도 그렇고 좀 괜찮았을 테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역시 그곳이 문제예요. 마음 같아서는 막 잡으러 가고 싶죠. 맞고 치중 가서 잡으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저 30집 유리한 차이가 또 금방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호구 쳐도 다음에 이곳
귀가 끊어지는 뒷맛도 생기고요. 역시 그곳으로 반대쪽으로 막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이 뭐 입구자만 두더라도 굉장히 쉽게 삶을 도모할 수 있고요. 흙은 그냥 살려주고 이 정도 그냥 대충 뭐 마무리를 해두고 뭐 이런 데 선수죠. 치중 가면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아니면 입구자를 갔을 때 그냥 손을 빼도 됩니다. 넷, 다섯, 여섯 네, 이 정도에서 손을 빼고 좀 상변을 어떻게 삭감을 해 들어가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좀 알기 쉽게 그냥 지금은 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고요. 좀 쑥스럽지만 그냥 알기 쉽게 선수로 이렇게 뭐 정리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뭐 중앙 삭감 들어가도 돼요. 30집 차이라면 지금은 어디 하나 안 끊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스러워 보이고요. 좌상기가 워낙 김다영 프로가 두텁게 두어놨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그냥 삭감을 뭐 붙인다든지 붙이면 젖히고 그냥 잘 모르겠고요. 아니면 뭔가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이렇게 뭐 삭감해가는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강병국 도전자는 좀 백의 열봄을 추궁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곳은 뭐 당장은 뭐 이곳을 나와 끊더라도 근데 이곳의 백돌이 너무 요처에 가 있죠. 네, 강병국 도전자 일단 붙이고 네, 실리를 획득해 가는 가장 간명한 네,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추여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다음에 붙이는 수가 집으로 커서요. 네, 백이 뭐 크게 키워가더라도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네, 상변을 완벽하게 다 낄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도 좋네요. 역시 그래서 김다영 프로도 좀 지금 뭔가 순순히 이렇게 이끌려 가기에는 이 바둑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백 입장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곳이 좀 없는 게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김다영 프로 입장에서는 어쩌다 이렇게 좀 포석이 마무리가 됐지 싶을 거예요. 뭔가 그래도 좀 좌하기가 굉장히 얇다고 판단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서 좀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하고 나서부터는 김다영 프로의 좀 고전입니다. 네, 좋아요. 그냥 늘어가면 이제는 귀를 막아가겠죠. 좋은데요, 지금? 있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귀가 크긴 합니다. 이렇게 받아두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 이어지는 수 하나로 그래도 중앙을 백의 중앙을 많이 꽤 낫죠. 밀어드는 수 그 수는 지금 조금 속수 같은데 호구를 친다면 막아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당장 축은 지금 백이 불리합니다. 그래도 이런 싸움은 백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뭐 이 두 점은 그냥 줍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니면 김다영 프로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 꼬부려두는 수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그냥 호구쳐 가죠. 왜냐하면 김다영 프로 입장에서는 지금 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수순들을 좀 생략하고 흔들어가는 작전이 좋아요. 지금 강병국 도전자는 이곳 끊어가는 수를 좀 선수로 해서 여기 막아가겠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점 잡히는 게 굉장히 커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면 김다영 프로 여기서도 여기 밀어가는 좀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밀어가면서의 의미는 이렇게까지 다 교환을 해두고 이것을 잡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귀가 그래도 흙이 다 돌아가고 흙이 한 점까지 제압하는 만큼 평소라면 이게 백이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만 지금은 좀 네, 피하고 싶어요. 역시 그냥 밀어두는 교환을 하지 않고 잡았고요. 근데 이 교환을 해둔 만큼 일단 잡아도 다음에 뛰더라도 찔러서요. 넘어가도 이제는 알기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귀를 막을 수 있죠. 이 정도는 좀 김다영 프로가 좀 서운한데요. 오히려 강병국 도전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한강까지 뛰었습니다. 이거는 좀 뒷맛이 나쁘긴 해요. 이런데 붙여 들어가는 이으면 어차피 뚫리죠. 네, 하지만 지금 김다영 프로가 어디서 마지막 이 거의 30집 가까운 불리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이 대국의 관건이겠고요. 만약에 별다른 좀 소득 없이 계속 이대로 그냥 끝난다면 강병국 도전자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저수는 선수인지 조금 궁금한데 이쪽이 좀 연관이 있어서요. 네, 만약에 젖혀져 있다면 백이 늘었을 때 뛰어서 지금은 이곳을 끼우고 늘어두요. 네. 이곳을 잡게 되면 근데 뒤로 들어갔을 때 이 젖혀둔 교환 덕분에 괜찮죠. 근데 지금 강병국 도전자가 한칸 뛰는 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 막아가나요? 이거는 이곳 치중이 너무 좋아서요. 패가 납니다. 아 이 패는 갑자기 너무 큰 패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급소가 되는 이 2일의 자리가 서로에게 급소였는데 강병국 도전자가 순이 너무 빨리 나갔어요. 이곳 한 칸 뛰는 수 정도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팬데요. 그리고 자기의 패감도 너무 많고요. 이 패를 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패를 지게 되면 여기 따내면 좌상귀 흙 전체 대마가 다 죽는 것 같습니다. 네, 궁도가 그렇다면 이 패는 흙이 이기기가 너무 어렵죠. 네, 사이즈가 백은 뭐 그냥 이 세 점 죽고 마는 건데 흙은 뭐 패감을 쓰더라도 이 전체가 다 죽는 패입니다. 이거 갑자기 네, 강병국 도전자 좀 표정도 마음에 안 들고 갑자기 절레절레 고개를 젓죠. 그냥 잡아두었다면 좀 무난하게 좋은 흐름으로 끝내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변화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런 좀 부분 사활에서 이 도전자들이 이 부분 사활, 이 슬기에서 확실히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특히 뭔가 귀 쪽에서 좀 복잡한 좀 사활 모양이나 수일기가 벌어졌을 때 네, 정확한 수순을 찾아가는 게 확실히 어렵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패를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근데 이 패가 괴롭습니다. 여기서 뭐 흙이 마땅한 패감이 없어요. 이곳을 따내고 여기가 따내지는 순간 뭐 여기 한 집이랑 여기 한 집 그냥 이렇게 파워내면 되고요. 여기서 뭔가 흙이 선수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파워하면 막아도 네. 너무 쉽죠. 30초 이렇게 막아서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어려운데요. 여기서 그냥 사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흙 두 번 남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진짜 백한테 다 죽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일단 따내고 따낼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큰 자리 두어 가는 선택을 해서 좀 집으로 최대한 만회하는 흐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집으로 손해를 봤지만 최대한 냉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그 팩감을 쓸 수도 있었는데 꽃을 따내게 된다면 네, 이곳을 백입장에서 오히려 여길 따내고 버텨버릴 수가 있네요. 흙이 따내면 아, 백, 여기 팩감이 너무 많아요. 좌하기에 이거 뭐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은 흙이 여기 팩감, 좌하기 여기 젖히는 팩감까지 쓴 마당에 이 팩감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따냅니다. 오, 그러면 하나, 어떡하죠? 아, 근데 김다영 프로는 일단 이 정도도 너무 만족스럽다. 네, 이 정도도 만족스럽죠. 백입장에서는. 아, 지금이라도 좌하기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한 몇 집? 열. 한 20집. 뭐 20집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곳 단에서 다 잡는 거는 네, 사석으로만 20집이 훨씬 넘고요. 비어있는 공배만 봐도 얼핏 봐도 한 40집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두 배 정도 큽니다. 아, 과연 아, 일단 네, 일단 어떤 슬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간 연장책을 좀 써간 걸로 보이죠. 네, 여기는 여기를 받는다면 이곳을 따냈을 때 아무리 궁도를 넓혀가도 그냥 무시하고 이쪽 한 집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궁도를 넓혀가도 네, 너무 쉬워요. 근데 백이 그냥 흙을 잡으러 가는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옥집이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냉정을 찾았어요. 네, 저는 좀 김다영 프로 입장에서 좀 더 악랄하게 이거 두 점을 따내가면서까지 버텼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일단 김다영 프로는 네,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여기 막아가겠죠. 아, 그거 하나 찔러두고 네, 아마 여기 막아갈 겁니다. 막 그냥 이곳을 연결해 두는 게 집으로 오히려 이득이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래도 지금 좌상기에서의 좀 눈부신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병국 도전자가 냉정을 되찾고 네, 이곳을 따내서 네, 좌상기 흙에 좀 사활을 안정시켰고요. 다행입니다. 여기서는 강병국 도전자 입장에서는 중앙 쪽 뭐 이제 백을 좀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 나가서 두 점 먹는 것도 16, 8, 10, 13, 14, 15, 16. 네, 15집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3, 4, 5, 6, 7. 네, 지금은 좀 확실한 실리를 확보하는 게 좀 좋은 게 중앙 쪽에 괜히 건드렸다가 후수를 잡았다가는 이거 하나 따내게 되면 바로 뭐 미세한 승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따낸 승부는 좋았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여기서는 냉정하게 그냥 있고 뚫을 때 그냥 한 점 잡아서 좀 정리하는 게 가장 알기 쉽고요. 그럼 이제 김다영 프로도 이거 막아가겠죠. 아, 그랬을 때 좀 중앙에 백집이 어느 정도까지 불어나느냐 그것이 마지막 관건. 너무 빈삼각 모양이 안 좋게 받았습니다만 다행히도 뭐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순간적으로 모양이 너무 나빠서 제가 잠깐 다른 수가 있나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이렇게 나와서 다행히 중앙 쪽에 네, 흙에 활로가 굉장히 많아서요. 김다영 프로가 묘하게 흔들어 갑니다. 정말 묘하게 흔들어 가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좀 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저 잠깐 네 잠깐 막 이쪽 저쪽으로 해서 뭐 걸리는 게 아닌가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뭐 이런 수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만 네 다행히 흙이 잡아서 네 여기가 저는 순간적으로 양단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여기서 이쪽을 막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곳을 한 칸 뛰어서 나오면 이제 젖혀서요. 이런 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끈타가는 딱 걸리죠? 네. 마지막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요. 둘, 셋, 넷. 아, 그냥 밀어서 김다영 프로는 좀 최대한 중앙 쪽 밀어서 밀어서 이곳을 막아갈 겁니다. 네, 좀 그냥 또 하나 안 밀어두고 막아. 네. 어쨌든 막아가는 선택을 통해서 하중앙 쪽, 우중앙 쪽, 네, 백집을 좀 확보하는 내 신경을 썼고요. 이제 어느덧 한 15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그만큼 바둑판이 많이 좁혀졌는데요. 이곳은 아마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냥 젖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을 끼워 있는 것도 선수기는 합니다. 다음에 이곳을 끊고 이곳 단수가 선수여서요. 우변에 뚫리는 약점이 남아있죠. 하나, 집으로 조금 둘, 어려운 장면입니다. 셋, 역시 그냥 결행을 해버리네요. 이곳을 그냥 젖혀간다면 흙에게 역으로 끼움을 당했을 때 좀 기분이 나쁩니다. 뭐 집으로 한 서로 한 세네 집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김나영 프로는 어쩔 수 없이 그곳 끼워갈 것 같네요. 뭔가 마지막 승부처가 좀 우하기에 흙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다행히도 흙이 일단 선수를 거의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길 끊어놓는 게 득인지 아닌지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만약에 안 끊어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 그냥 끊어놓네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알기 쉽게 젖혀 이으면 이 13집 차이를 근데 백이 끝내기로 극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디서 극복하죠? 만약에 백이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대국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저는 김다영 프로가 너무 빨리 이거 해소한 수가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이 두 점 따냈으면 네, 흑돌을 훨씬 괴롭힐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훨씬 더 많이 쫓아올 수 있었던 장면에서 좀 빠르게 만족하고 네, 패를 해소한 게 가장 아쉽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다영 프로가 네, 계속해서 초읽기를 끝까지 사용하면서 네, 착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형세가 녹록치 않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젖바둑을 두는데 막 초읽기를 마지막까지 활용을 하면서 둔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바둑을 두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뭔가 좌상기 패를 낼 때까지만 해도 뭔가 김다영 프로가 갑자기 착점에 굉장한 자신감이 보였는데 지금 또 한 수 한 수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손 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섯, 역시 그곳 젖혀가죠. 정수는 중앙을 젖히고 느는 것이 정수입니다만 이 우하기 흙이 젖혀있는 수를 댔을 때 그만큼 변수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이거 일단 살려나가는 변수도 생겼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을 선수로 뭐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좀 흙이 모양이 많이 얇죠. 되지는 않네요. 백 입장에서 여러모로 좀 안 풀립니다. 지금 이런 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 돼서 막 입구 짜가는 게 선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죠. 다섯, 여섯,
아, 그래도 그냥 받아들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100이 굉장한 득입니다. 여기서 또 어려워요. 아, 그냥 저쪽 안 해요. 네. 강병욱 도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이곳 붙여가는 끝내기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아둔 겁니다. 이곳을 잡아두면 오히려 끊어서요. 우하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렇게 끝내기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끝내기가 거의 정확하죠.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네, 집어드는 교환을 해도 되고요. 뭐 생략해도 아 이곳을 찝는다면 김다영 프로가 여기로 뛴 이유가 있네요. 여길 젖히겠네요. 막아도 이어서 그러면 오히려 흙이 후수를 잡게 돼서요. 이곳 찝는 수는 네 실수고요. 그곳을 묘한 곳을 붙여갔는데 반격을 당했을 때 어떡하죠? 그냥 이런 데로 뛰어서 뭐 한 점을 희생타 삼겠다. 이렇게 막아가면 별거 없는데요. 네, 일단 또 복잡해지겠습니다. 흙이 집으로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생겼고요. 막아간다면 이곳을 끊겨서요. 네, 이 한 점을 뭐 제압할 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제압을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이득을 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백은 이미 이 한 점을 잡았고요. 여전히 살려나가는 게 있고 흙이 뭐 한 점을 잡는다면 그때는 뭐 큰 자리 백이 가겠죠. 근데 지금 흙이 어렵습니다. 이쪽을 살려나올 수는 없어요. 네, 끼울 수도 없고요. 이렇게 연결해 나가자니 이게 뭐 이 한 점을 왜 붙였나 싶죠, 지금. 네, 이곳 이어가는 수도 갑자기 선수가 됐고요. 묘한 흐름입니다. 흙이 어떻게 냉정하게 늘어서 살려야 하나요? 저도 정수를 잘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넷, 일단 연결은 돼서 여섯, 이 선으로 일곱, 네, 이 선으로 뭐 집을 짓겠다. 어느덧 10집 이하로 좀 그래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느는 판단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마지막. 근데 김다영 프로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마 여기까지 있고 그냥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선수를 잡은 만큼 이쪽 큰 자리라도 이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로는 근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뭔가 좀 번뜩이는 좋은 수가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백에게는 딱히 네,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강병국 도전자가 제가 이제 평소 기풍을 물어봤을 때 기풍이나 네, 장점을 물어봤을 때 장점은 없는데요 라고 막 처음에는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제가 재차 물어보자 그래도 슬기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좌상기 쪽에서 조금 네 잠깐 그 착오를 범하는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완벽한 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좌하기에서 끊고 붙여간 수도 그렇고요. 지금 이건 늘어간 수도 네, 침착하게 계속해서 좀 위기를 좋은 슬기로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당황할 법도 한 장면에서 침착하게 본인의 슬기를 네, 믿고 네, 나아가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의 9집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판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김다영 프로는 고민인데요. 이쯤에서는 한 다섯 집 정도가만 분리해도 아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싶을 것 같은데 아홉 집 차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강병국 도전자가 이기기 네 승리가 지금 눈앞이에요. 근데 이대국 정말 승리한다면 강병국 도전자의 좀 침착한 수읽기 능력이 여러모로 인상 깊게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대국이기도 하고 뭔가 프로기사랑 또 막상 접바둑을 두다 보면 뭔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 평소와 같은 기량을 좀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병국 도전자 같은 경우 오늘만 해도 벌써 좌하기에서 위기가 한번 있었고 좌상기에서 위기가 한번 있었고 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더 따라잡힐 수 있는 위기가 우하기에서 한번 또 있었는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일단 침착하게 정말 잘 막아내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끝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장면인데 여기를 빨리 좀 물어봐야 돼요. 이곳을 백에게 뺏기는 게 역끝내기로 굉장히 큽니다. 백은 아마 뛰어서 받지 않을까 싶은데 늘어서 받게 된다면 이곳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선수예요. 다음에 손을 뺀다면 끊고 치받는 게 선수여서요. 네, 바로 장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한 칸을 뛰는 게 정수고요. 네, 흑이 이렇게 한 발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후수입니다. 다음에는 네. 장문으로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수도 굉장히 컸죠. 네, 백이 오히려 두 칸까지 뛰어 들어가서 흑집을 파워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역끝내기로도 굉장히 컸고 정확한 끝내기입니다. 네, 김대영 프로 답답하겠는데요? 이 정도로 기회가 안 올 줄은 좀 상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김대영 프로 입장에서는 좌상기에서 순간 역시 그래 기회가 오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마자 강병국 도전자가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워낙 유리한 바둑이었어서 역전을 하는 데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했고요. 김다영 프로가 그곳 찔러간 수는 이곳에 있는다면 좀 손 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이 교환을 통해서 이곳을 나오는 수를 방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병국 도전자도 지금 나가고 있죠. 왜냐? 다음에 이곳을 나가고 여기 치중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되면 백집을 또 굉장히 많이 뺏었죠. 하지만 그거 끊기는 게 좀 또 한 번의 위기일 것 같은데 그냥 이어가는 것은 지금 흑돌이 다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흑이 다 끊겨요. 이곳을 막아가도 한 칸 튀는 수가 성립을 해서요. 또 다 끊깁니다. 그렇다면 호구를 쳐야 하는데 이거는 집으로 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아마 다섯 집 정도로 이제 많이 좁혀졌고요. 김다영 프로가 그래도 굉장히 야금야금 조금씩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끝내기로 이거 하나만 젖혀두어도 다음에 백이 막으면 벌써 그냥 빠지는 것과 두집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역 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이 아니라면 일곱, 여덟, 아홉. 역시 두죠. 네. 일단 역 끝내기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유혹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찍고 막아가는 자리도 커요. 한 세 집. 네, 하지만 지금은 여기 밀어두는 교환도 어느 순간 빨리 해두어야 되고요. 네, 이런 역근 그 수가 성립하나요? 이곳을 찌른다면 뚫어서요. 끊어도 여기 끊는 수가 성수입니다. 백이 세 점을 지금 잡아야죠. 이곳을 뚫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단수를 쳐서 네, 그러면 이곳이 훨씬 컸네요. 그러면은 네, 그곳이 거의 한 여섯 집 가까운 자리였는데 네, 마지막 큰 자리를 또 강병국 도전자가 잘 찾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두 집 끝내기밖에 안 남아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 다섯 집, 거의 여섯 집 가까운 차이를 김다영 프로가 역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정말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네, 이런 곳. 역 끝내기로 계속 놓치고 있죠. 이것도 역 끝내기로 두 집짜리입니다. 백집이. 원래는 여기가 집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역 끝내기 또 세 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강병국 도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게 중앙 그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중앙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막아서요. 이렇게만 돼도 지금 다 정리됐죠? 네, 강병국 도전자 지금 거의 심장이 쿵쾅쿵쾅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제도에서 제가 그쪽 거제도 쪽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먼지, 물론 멀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먼지를 잘 몰라서 한번 지도를 검색을 해봤었는데 차로 한 6시간, 5시간 반, 6시간이 나왔고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한 7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를 이 대국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정말 승리를 해서 가면 얼마나 그 보람차고 정말 내려가는 그 발걸음도 너무 가벼울 것 같아서 꼭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말 다 왔습니다. 방금 막아간 수도 굉장히 안전한 수예요. 지금 막아가면 그냥 이어서요.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그냥 뭔가 흑 입장에서 가장 찝찝했던 자리. 그런 자리를 그냥 방비했다. 그런데 의미를 둬도 됩니다. 다음에 이거 끼워가는 다음 끝내기도 굉장히 크고요. 세 집짜리입니다. 지금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 두 집짜리 젖혀있는 거, 두 집짜리 젖혀있는 거. 여기 한 집짜리 선수 끝내기 하면 이제 중앙. 백 입장에서 그냥 둘 수 있는 끝내기가 요 정도인데 여기 끝내기나 여기 세 집 끝내기나 비슷합니다. 네, 강병국 도전자 이제 승리를 거의 직감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면 사실 크게 미세하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강병국 도전자의 실력대에서 개가로 승리 이봐도 진짜 이기나 보다 할 수 있는 순간에 왔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그 눈빛도 지금 거의 살아있어요. 지금은 한두 집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좋은 끝내기를 찾으려고 노력
하기보다는 최대한 쉽게 쉽게 마무리하는 편이 좋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김다영 프로 입장에서는 좌상기 폐를 너무 빨리 해소한 것 같아요. 정말 복귀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 그곳의 아쉬움을 좀 짚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거 붙여간 수도 좋아요. 여길 붙였을 때 꽃을 나간다면? 아직 이런 뭐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끝내기 하는데 네, 의미를 둘 수 있죠. 마지막 흙은 충분히 연결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끝내기 또 찾아 두었고요. 네, 김다영 프로 계속해서 개가를 하고 있지만 네, 역부족이라는 것을 좀 알고 뭔가 어깨가 좀 축 처진 것 같죠. 여기서는 붙여가는 단 한 수입니다. 강병국 도전자가 정말 잘 두었네요, 이 바둑은. 일단 좌하기에서 마지막 하나 좌하기에서 둘, 정말 대위기였는데 네, 다섯 정말 너무나도 좋은 수를 보여주면서 정말 멋지게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갔고요. 딱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마자 형세가 한 30점 정도 유리했는데 판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오늘 최대한 인내하면서 아주 좀 승부처에서 인내하다가 좀 마지막 승부처에서 한 방을 터뜨리겠다. 그런 작전을 들고 왔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사실상 좌하기 에서 가장 큰 승부처였어요. 좌하기 큰 승부처에서 한번 잘 마무리를 하니까 거기서 좀 많이 벌어두었던 그 실리를 좌상기에서 좀 손해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서 좀 따라잡혔습니다만 오늘 지금 거의 한 5집, 6집 차이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까지 그 침착함을 유지해서 승리까지 이어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도전자를 통틀어서 거의 가장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위기를 일단 그 수일기로 극복해나가는 그 대국 내용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아예 전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피하지 않고 또 본인의 수일기, 장점인 수일기를 기반으로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던 그 수법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다영 프로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뭔가 그런 귀에서의 좀 사활 모양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흙 입장에서 그거를 방어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백 입장에서는 조금 방심할 수도 있죠. 이젠 됐다 싶을 때 이제 강병국 도전자가 계속해서 좋은 수일기를 찾아 두었고요. 여섯 집으로 막아가면서 승리 거머쥐었습니다. 강병국 도전자 정말 대단하네요. 6집 지키면서 오늘 도전자의 승리입니다. 4점에 도전을 해서 4단증 획득했습니다. 좌하기랑 좌상기에서 가장 큰 승부처를 맞이했는데 지금 김다영 프로 굉장히 아쉬워하죠.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잘 막아내었습니다. 강병국 도전자 수일기가 일품이었습니다. 오늘 대국 너무 잘 두셔서 제가 딱히 어디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유일하게 실수하신 이제 제 기준에서 우하기 쪽에서 이제 수일기 실수를 하셨는데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하시면 훨씬 더 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와가지고 바둑을 조금 재밌고 전투적이고
좀 호전적으로 들려고 왔긴 왔는데 막상 또 프로 기사님 앞에 서니까 바둑 접근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는데 운이 좋게 또 이겼던 것 같습니다. 김다영 프로님께서 제가 앞으로 바둑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게 지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와이프한테 아까 인터뷰할 때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바둑 두면서도 한켠으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서울까지 같이 따라와준 와이프 너무 고맙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